본인 이름을 정정당당히 밝혀주시면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질풍가도르그룹 유정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살짝 오늘 저기 오면서 좀 자면서 와가지고 좀 피곤했거든요. 예. 이 노래 들으니까 확 에너지가 솟고 막 뛰어내기고 싶네요. 그런 힘을 주는 노래 유정석 씨의 질풍가도 듣고 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JTBC 싱어게인 3에 나오셔서 큰 화제가 됐어요. 어마어마한 화제가 됐고 우리 그 질풍가도 이 노래 부를 영상이 무려 천만 뷰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천만 뷰를 돌파했고 그때 많은 분들이 또 유정석 씨의 많은 라이브 무대를 좀 기다려왔는데 워낙 방송 출연을 좀 잘 안 하셨고 이 전부 노래 들으면 나오신 게 사실은 어떻게 나왔지? 의아한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 하차를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고요. 괜찮으세요? 예, 지금은? 네. 그 아픈 이미지도 좀 벗고 활동을 좀 하게 해서 좀 출연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목소리 사실 우리가 음원으로 듣는 것보다 라이브로 들으니까 훨씬 더 좋거든요. 우리 주변 분들이나 우리 국가 차원에서 유정석 씨의 건강 관리를 좀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질풍가도라는 곡이 사실 3대장이에요. 코요테, 우리의 꿈, 김종민 씨의 우리 인생곡이죠. 우리의 꿈, 원피스 OST, 그리고 버즈 가 부른 활주, 나루토 OST와 더불어서 어릴 적 투니버스를 보고 자란 세대들한테 익숙한 애니 애창곡 3대장으로 유명합니다. 네네. 이거 근데 어떻게 부르시게 된 거예요? 제가 원래는 이제 밴드를 하다가 밴드 생활이 좀 힘들잖아요. 네네. 그렇죠. 예. 이제 음악을 좀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지금 벽이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주변에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한테 네네네. 연락을 드렸어요. 이제 음악을 못하겠다. 네. 했는데 이제 그 작곡하신 분, 질풍가도 작곡가께서 이런 거 한번 불러볼래 해가지고 제가 이제 부르게 된 게 그 행복한 세상의 족제비 OST 추사표라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걸로 이제 데뷔를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반응이 괜찮았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질풍가도를 부르게 됐죠. 아니 애니메이션 주제가들을 굉장히 많이 부르셨어요. 그게 어떻게 인연이 그렇게 공적으로 계속? 예, 시작이 이제 애니메이션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가성비가 좋다 보니까. 아니 곡이 또 잘 되니까 또 목소리가 또 워낙 또 신나고 맞고 좋습니다. 이 노래가 사실 그 발매되고 바로 인기가 있었던 게 아니고 수년 뒤에 대중에게 알려진 역주행곡이라고 합니다. 이게 맞아요? 예. 처음에는 전혀 반응이 없었거든요. 네네. 그 출사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반응도 있고 해가지고 질풍가도까지 부르게 됐는데 질풍가도는 되게 힘을 줘서 곡을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어가지고 그래요? 음원집을 잘 안 되겠다 했는데 한 대학교에서부터 조금씩 응원가로 쓰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응원가로 쓰이고 사실 그러니 이제 점점 스포츠 쪽에서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그 네네 그 야구 쪽에서 많이 응원 곡을 쓰였죠. 주로 야구 쪽에서 쓰였고 UFC 그 최도 선수 등장음악으로 이 음악이 그러니까 이게 뭔가 힘을 주고 파이팅이 넘치는 곡이라서 사실 그 이 노래가 역주행을 한 이유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투니버스를 보고 자란 세대들이 이제 사회인이 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서로 힘을 주고 뭔가 좀 힘이 있었을 때 이런 곡들을 좀 파이팅 넘치는 곡을 알리고 싶다 했을 때 질풍가도가 끝내진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알려지면서 사실 그 이제 잘 심어놓은 친구들이 커가지고 역주행을 시켰다. 그런 걸 잘하죠. 그렇죠. 보고 있습니다. 잠깐만 말씀드리자면 이게 현